네, 이제 한양가요제 마지막 무대를 제가 하게 됐는데요. 먼저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제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건데, 이제 마지막 무대인 만큼 마지막에 걸맞는 무대는 내가 꼭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왔거든요. 네, 그래서 제 목표는 그거고,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, 그 혹시 작년 한양가요제를 보셨던 분들이 계실까요? 아, 네,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. 그러면은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끝나고 싸이가 오고 2, 3년 만에 축제였어가지고 인파가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도 물론 많은 분들이 와 계주시지만, 이제 아무래도 인파가 좀 적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살짝 열기가 조금 낮아 보이는데, 저희가 작년 그 열기를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어떻게 저랑 같이 이길 수 있을까요, 여러분? 그럼 혹시 더 서 계시면 안 보이겠죠, 제가? 앞에 저희 한양존에 계신 분들? 스탠딩존으로 오면? 스탠딩존으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내려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말이 좀 길었네요. 마지막으로 이제, 항상 무대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힘을 써주시는데,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네. 얘들아, 끝나고 사우나 가자. 시작하겠습니다.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잠들고, 이제는 난 친구마저 떠나가네요. 나이가 들어서 나 어른이 되나봐요. 왜 이렇게 불안할까? 너와 이 노래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.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. Just one last dance.
Bye.
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에이치 UBS